좋아. 와. 테크 요정 비티크의 비티크입니다. 이 제품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이 스피커라는 얘기를 했어요. 톰 브라운 에디션에 기본 제공하는 커버를 사용을 하니까 이 카메라 쪽을 향해서 이제 잡게 되면은 스피커 있는 부분을 손으로 가리지 않으니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. 가로 모드를 지원하는 이런 브롤 스타즈 같은 게임을 실행을 하면은 이 스피커가 있는 부분으로 항상 기본적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못 모르고 잡으면 스피커 있는 부분을 가리게 되죠. 물론 이렇게 돌려가지고 잡으면 해결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회전 방향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 부분에 카메라가 있잖아요. 카메라가 있다 보니 항상 이렇게 잡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가로 회전은 이쪽 방향으로 되도록 하자 컨셉을 잡은 것 같은데 사실 카메라를 제외하고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럴 때는 이 카메라 있는 부분을 잡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그래야지 스피커를 가리지 않고 온전히 콘텐츠를 감상을 할 수 있거든요. 어디까지나 뭐 컨셉이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군락 앱에서 회전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옵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멀티스타의 아이 갤럭시 폴더블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가로 모드의 앱을 실행을 했을 때 회전 방향을 이쪽으로 할지 아니면 이쪽으로 할지 본인이 세팅할 수 있게 옵션을 마련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. 갤럭시 Z 폴드 2 톰 브라운 에디션 개봉기 때 빠졌던 그런 구성품이 있는데요. 바로 요겁니다. 요거 그 번들 이어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. 이 톰 브라운 에디션에도 기본적으로 라디오 앱이 있어요. 라디오를 이용을 하려면은 갤럭시 Z 폴드 2 같은 경우는 3.5mm 이어폰 단자가 없기 때문에 USB Type-C 단자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구성품 자체가 없다는 거죠. 톰 브라운 에디션만 구매를 해가지고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런 번들 이어폰 활용을 하셔야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번들 이어폰 계속 찾는데 무선 이어폰밖에 없어가지고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장면도 나오잖아요. 갤럭시 Z 폴드 2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구성품인데 뺐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. 톰 브라운 에디션 특유의 느낌 살려가지고 번들로 제공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갤럭시 Z 폴드 2 같은 경우는 커버 디스플레이, 메인 디스플레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. 앱스 화면의 레이아웃을 각각 설정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설정에 가보면 디스플레이, 홈화면, 앱스화면 배열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. 메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4x5부터 6x5, 커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4x5, 4x6 두 개밖에 없어요. 그래서 서로 다르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죠.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톰 브라운 에디션 전용 아이콘만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게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. 총 20개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4-5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일 거잖아요.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서 앱스 화면 배열 이걸 4x5로 할게요. 보시는 것처럼 20개의 아이콘이 꽉 채워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. 문제는 이걸 닫았을 때 닫은 상태에서 다시 열었을 때 4x5 이렇게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배열로 돌아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건 버그예요. 버그 6x6으로 다시 돌아온 거 볼 수 있죠. 다시 4x5 그리고 저장 이렇게 껐다 켜도 유지가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닫은 상태에서 펼치면 6x6으로 다시 돌아갑니다. 이런 버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빨리 펌웨어 업데이트 배포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설마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.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된 거죠. 빨리 삼성에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버그는 아니지만 좀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. 설정에 가면 톰 브라운 에디션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RWB 그로그레 레드, 화이트, 블루 이 컬러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파란색이 여기 파란색하고 좀 달라요. 비비드한 파란색인데 이걸 누르시면 사용자의 프로필 화면에 이제 접속이 됩니다. 원래 원 UI 2.5의 그런 느낌이에요. 요 화면에만 이걸 적용할 이유는 없잖아요. 당연히 이제 톰 브라운 에디션으로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사실 디테일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. 난 톰 브라운 에디션을 샀는데 이런 오게티가 있으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깔끔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